아 최진 아 최진 최진 여러분 오늘은 모처럼 만에 첫 경기를 오사부님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야. 아싸러요 사부님 치시는 거.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자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 뚫리게 치는데 강렬하게 치려고 하니까 회전이 걸리니까 가다가 이렇게 커브 때문에 백차를 하거든요. 그렇지, 커브가 나지. 회전만 만약에 너무 간결하게 나가면. 네, 근데 이렇게 거리가 있을 때는 그러면 스트로크이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공은 이거 어떻게 칠 건데 이거? 옆 돌리기. 옆 돌리기인데 뚜벅이 칠 거야, 얇게 칠 거야? 얇게요. 얇게 내 공이 먼저 가야 되잖아. 그래서. 네. 근데 간결하게 치려고 하니까 커브가 일어나고. 회전 너무 많아서 그렇지. 회전 좀 줄여야지 커브 안 일어나게. 간결하게 치는데 그럼 너무 살살 치면 안 되고. 아니, 이렇게 가지 너무 짧게 치면 커브 여기서 회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내가 짧게 너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지. 상단조도 저는 나던데. 너무 짧은 거야. 너무 짧은 거야.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키는 스트로크를 가져가야지 조금 느리더라도. 네. 이 스트로크를 간결하게 가져가는데 조금 깊이 약간은 안정적으로 약간은 나가줘야지. 아. 너무 탁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커브 양이 제어가 안 되지. 회전도 지금 3TP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수가 먼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회전이 없지만 하면 되는데 원팁 반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 그럼 회전 회전은 지금 이건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기서 내가 너무 간결하게 짧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지금 이런 식으로 탁 집어치는 듯한 느낌은 좋지 않지 그냥 등속으로 이것도 가져가는데 간결하게 가져가는데 등속으로 가져가야지 이제 보는 대로 날라가지 지금 회전 원팁 반만 주고 등속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해봐. 등속으로 투팁 괜찮아. 얇게는 최대한 들어가고 간결하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괜찮아. 그리고 옆으로 가니까 조금 낮추는 게 낫잖아. 그래야 회전이 조금 더 걸리잖아. 등속으로 가만히 공유에 칠 때 상쇄시키는 스트로크 하려면은 등속 뭔가 회전이 걸리는 느낌 들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임팩트 지금 가속이잖아 그거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원팁 반만 줘도 된다니까. 회전 많다니까. 회전 없이 스쿼드 이렇게 할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원팁 반 정도만 주고 내 공을 그대로 당점을 낮춰 높이로 해라니까. 높이로 짧을 것 같아 가지고 회전을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낮춰야지 살짝. 높이는 커브나 스쿼드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높이는 높이로 조금 승부를 봐야지 여기서 높이를 이렇게 들어가야지 내공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렇게 가져가면 되잖아요 해봐 다시 이제 될 것 같아 높이로 가야지 이제 높이로 두껍게는 안 되고 두께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조금 탄력을 조금 더 살려야 돼. 너무 느리잖아. 그지?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내가 2팁 정도 들어가도 내가 커브가 이렇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커브가 네. 일어나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안 하면 되잖아. 스트로크를. 등속으로, 가만히 가져가야 되겠다. 콕 찍지 말고 그대로 키 무기를 부드럽게 끝까지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그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조금 더 지금 커브를 오조준 안 했거든. 회전을 주되 회전만 들어가만 있었는데 회전이 엄청나게 필요한 공이 아니라 임팩트 없이 두께가 중요한 공이잖아, 그지? 그럼 커브를 안 읽혀야 되지. 회전을 워낙 많이 주니까. 야, 그 소리 작살이다. 새 거야? 됐어 몇 번 안 쳤어 적당히 닦아 너 맞는 만큼만 이래 염둥아 잠깐 저기 네가 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전에 끼고 풀어놨던 네가 끼는 건 안 낀다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아 그거면 완전 럭키지 야, 큐 잡는 법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용사부님 야, 이 감이 없네. 치고 난 뒤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다. 아, 치자마자. 사죠.
야, 이거 뭐 아까 당구채, 당구 큐 잡는 것도 잊어버리겠다는 사람 많나요? 자, 앞돌려 치긴 하네요. 키스. 당점이 안 맞다. 키스. 당점이 안 맞다. 너무 높아. 좀 더 낮춰야지. 왜 낮춰야 되는 거야? 당점이 높으면 지금 구릉관성하고 상단하고 합쳐져가지고 지금 방 짧아질 수밖에 없지. 지금. 아무리 부드럽게 쳐도 안 돼. 그렇게 당점이 높으면 좀 더 낮춰야 돼. 상단이 조금 더 줄어들고. 상단이 너무 극대화될 수밖에 없잖아. 거리도. 극상단은 좀 피하라는 얘기네요. 나도 저렇게 좀 상단 쪽으로 쳤던 것 같은데. 극상단을 좀 피해라. 이거 와, 초이스 너무 안 좋다. 이거 다시 나와봐. 똑같이 한번 나와봐. 오랜만에 나왔다. 다시 나와봐. 더 많이 떨어져 있었어. 왜냐면 뒤돌려치기 여유가 엄청나게 많았고 이 공의 라인이 지금 거의 둘이 똑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자였냐 아니면 약간 옆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느낌만? 약간. 그렇지. 이걸 지금 왼쪽으로 쳐서 부드럽게 치려고 하면 야, 너무 힘들지.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 공을 치려면, 이 공을 치려면, 이 정도 힘으로 쳐줘야 돼. 근데 이거 살살 칠 수가 없으니까 포지션이 안 되잖아. 너무 쉬운 공 치고는 잘 치고 싶은데. 그럼 안 되지, 지금. 그냥 만약에 이걸 정말 이 땅이 자신 없어서 치겠다. 빵 쳐야지, 이거는 지금. 순방향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까지 너무 절제하려고 하면 되냐. 이거 오른쪽으로 쳐야지 아니면 뒤돌려치기 치든가. 이거 지금 이건 포지션도 안 되고 이건 뭐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왼쪽으로 쳤을 때 의미가 없다니까. 의미가 이걸로 쳐야지. 지금 일족군은 제자리에 있고 이거 어? 여기 있고 위에 있고 부딪히고 부딪혀도 얼마 안 도망가고 뭐 의미가 있지 않니? 아니면 네가 지금 스트로크 좀 끊는 게 좀 자신 있고 힘이 안 좋아 좋으니까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걸 치는 건 좋은데 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왜 그런 초이스를 했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넌 이걸 치는 스타일이야. 이걸 빵 쳐도 되니까. 네. 맞지? 네. 근데 이제 스타일이 바뀌었으니까 초이스도 좀 바뀌어야지. 아. 이게 쉽지. 일반인들한테 왜 세게 쳐도 되니까. 이거 키스 빼야 되지.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지? 이게 더 쉬운 거 같아. 이게 더 쉽지. 지금 스타일에 맞는 초이스예요. 소시가 치는 스타일이 조금 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초이스도 좀 변해줘야 된다. 있잖아, 흰공은. 흰공은 중앙에 무조건 있잖아. 땅공도 훨씬 더 낫고. 그러네. 결론적으로 예.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그죠? 중장타가 나오냐 안 나오냐. 고수의 초이스나 하수의 초이스는 마찬가지인데 방 같은 경우는 좀 실력이 많은 초이스가 따로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창호가 선택했던 것처럼 옆쪽으로 빵 치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그렇게 쳐야 됩니다. 호식이는 조금 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3점인가 지금? 네. 여러분 저는 이게 점수 상대방 알치기 할 때가 많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상대 치는 걸 항상 최선을 다해 보기 때문에 이거 점수를 잘 못 올려요. 안 올릴 때가 많아. 아 이거 궁금했던데. 따라잡히겠는데요? 아니 진짜 아니, 어차피 저거 비회원이어서 이게 쳤을 때 항상 지금은 밀림으로 가도 되고 끌림으로 가도 되고 두 개 다 돼. 끌림으로 가려면 확실하게 끌림으로 가고 밀림으로 가려면 확실하게 밀림으로 가고 이렇게 있으면 밀림밖에 안 돼. 네. 이렇게 있으면 끌림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밀림으로 못 가잖아. 네. 밀리는 각이 아니기 때문에 튀어나온다고. 이거 밀라고 하면 네. 이거는 끌라고 하면 자꾸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네. 이 중간에 경계선이 있잖아 지금. 두 개 다 돼. 밀림으로 가도 끌림으로 가도 두 개 다 돼. 지금 최대한 많이 보내야 되죠. 그렇죠. 많이는 보내야 되는데 끌림으로 갈 수도 있고 밀림으로 갈 수도 있고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이 배치가요. 이 각도에서는 둘 다 된다고. 맞잖아. 하네. 봐봐.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밀려서 가야 돼. 끌어서 가기는 힘들어. 힘이 안 나와. 네. 두껍게 맞추는데 이렇게 있으면 밀어서 가기는 밀리는 각도가 안 나와. 네. 끌어서 가야 돼. 회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네. 알겠지? 네. 그 중간이니까 중간이 다 되는 거지. 경계관을 딱 그어 놓는 게 아니야. 되고, 되고. 이 교차 구간이라고 지금. 중간 구역이 두 개 다 돼. 봐도 돼. 이런 회전? 아, 좋아요. 1점 벌었어. 저런 공에서 뭐 밀어서 가야 되나 끌어서 가야 되나 헷갈리는데 공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다릅니다, 여러분. 밀릴 수밖에 없으면 밀리게. 끌릴 수밖에 없으면 끌리게. 그 중간이면 둘 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 내는 게 조금 여러분 실력이지 실력이겠죠. 그죠?
아, 여기서 실수를 하네요. 어, 힘든 감정. 좋은 공이었는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네. 투뱅크인가요 지금? 차! 하하! 왜 저렇게 야 완전 기 죽이는 샷. 아 ᄉ 완전 기 죽이는 샷. 아, 자 오신 분들 인사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족발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시면서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아 네. 이거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들어갔냐? 두 번 그렇죠. 맞고 들어가지 않았냐? 공부도 원 두 번 맞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 어, 공 맞고 아, 네.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떠나 수가 확인이 안 된다. 제가 슬로우 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아, 맞으면서 다시 살짝 스치면서 다시 걸렸는데 잠깐만 제가 볼게요. 아 됐어 보면 의미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경기 때 심판 확인 못해요. 이거 심판이 봐도 헷갈리거든요. 이 여러분들은 동호인들끼리 많이 게임 치잖아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앉으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얘기 안 끝납니다 이게. 막 요즘은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 돌려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주의사항까지 당구장에서 다 불러 주의사항 맞느냐. 원래 이렇게 치려고도 안 했는데 그리고 확실히 헷갈리는데 왜 그걸 싸우고 있어. 아씨 앞에 들어간 거 맞네. 이제 제가 0.25배 슬로우 모션 봤는데 얼굴이 치사하게 니는지 못하. 그냥 확 일어나 버리냐 바로. 저 안 일어나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 그래? 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 이렇게 아, 아니, 봤는데 살짝. 아니.